네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.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어제 뉴욕 증시 모두 급락했습니다. 국채 금리의 급등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. 나스닥이 3월 이후로 최대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S&P 500 지수도 5월 이후 최대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.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면서 시장의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. 바이 더 딥, 공포에 살 것인지 아니면 일단은 매도를 할 것인지 그 포지션을 잡는 게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. 지수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나스닥 선물지수 15,0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. S&P 500지수 4,374에서 거래되고 있고요. 골드는 더 하락했습니다. 1,734이고요. 테슬라와 코인베이스 모두 하락했습니다. 어제 나스닥 2에서 3%가량 상승 하락을 하면서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. 비트코인 달러 기준으로 역시 41,00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.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도 보겠습니다. 네, 비트코인 점유율은 약간 상승했습니다. 42%대이고요. 한화 기준으로 5천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어젯밤 뉴욕 증시가 좋지 않았던 상황에 비교를 하면 그나마 좀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도 되는데요.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강력한 지지선인 41K, 40K를 아직까지는 지켜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. 이 부분이 심리적 또 기술적인 지지 라인이다 보니까 여기를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. 만약에 이 부분을 이탈을 한다면 새로운 패턴을 찾는 시점으로 보입니다. 이제 거의 어제 유일하게 상승을 보였던 비트코인 캐시 ABC 리브랜딩 관련 호재가 있었습니다. 사실상 예전부터 있었던 호재지만 실질적으로 어제 이 캐시로 리브랜딩이 되면서 입출금 또 거래 일시 중단 공지가 뜨자마자 바로 급등을 했습니다. 그래도 보통은 급등을 한 이후에 바로 급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는 비교적 가격대를 잘 유지해줬습니다.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이슈는요. 테조스 코인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까요? 네, 테조스가 NFT 시장에 진출을 했고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테조스가 급격한 조정 이후에 성공적으로 반등을 하면 사상 최고치까지 갈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데요. 친환경 NFT 블록체인으로 블록체인으로 테조스가 탈바꿈을 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. 특히 이 NFT 대체불가 토큰에서 테조스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. 인기 팝 가수인 도자캣도 이번 달 초 플랫폼에서 제네시스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. 그리고 또 F1 레이싱 팀이죠. 맥라렌과 레드불 레이싱도 테조스에서 NFT를 출시했는데 특히 이 테조스가 블록체인에서 낮은 탄소 발자국이 다른 블록체인 대비해서 큰 강점으로 여겨진 것 같습니다. 테조스는 일단 디지털 자산과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오픈소스 플랫폼입니다. 이 말인즉슨 이 온체인 거버넌스를 통해서 하드포크 없이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. 이 부분이 강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테조스가 최근에 또 NFT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했고 또 앞으로도 여기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은데요. 특히 친환경 NFT에 대한 수요를 테조스에서 담당을 하면서 앞으로도 NFT 쪽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이어진다면 사상 최고치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. 트위터가 소셜미디어의 엘살바도르가 됐습니다. 네, 트위터에서 암호화폐 지불 옵션을 만들었습니다. 팁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도입한 건데요.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용자들이 비트코인 지갑을 다른 플랫폼으로 연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또 이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들이 현금 앱, 또 페트론 같은 이 플랫폼을 사용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SNS 스타들에게 팁을 줄 수 있습니다. 팁은 지금 몇 달 동안 테스트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요. 지금 이 팁 기능은 단지 또 이제 타사 플랫폼 조건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질 수 있긴 합니다. 하지만 이 트위터 제품 팀 멤버인 에스터 크로포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유형의 서비스를 만들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. 트위터에서 바로 비트코인 결제를 하고 송금을 할 수 있는 버튼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앞으로 조금 더 빠르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물론 이 비트코인 빠른 전송을 위해서 코인 지불 서비스인 스트라이크가 있었지만 사실상 하와이와 뉴욕을 제외한 엘살바도르 또 미국에서만 쓸 수가 있었는데요. 새로운 팁 기능이 들어오면서 이제 국경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이슈도 보겠습니다. 네, 페이스북 메타버스 기업이 될까요?
네, 페이스북 앞으로 2년 동안 5천만 달러를 메타버스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페이스북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지난 6월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요. 국내에서는 일단 메타버스 윤리 관련 연구를 하는 곳으로 서울대가 수혜 기관으로 뽑혔습니다. 아직까지 뭐 페이스북에서 기관별로 얼마를 지원할지는 밝히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. 페이스북은 2014년 이 VR 기기 제작 업체인 오큘러스를 인수를 하고 그때부터 VR 또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힘을 써왔습니다. 그리고 또 회사 측은 메타버스가 하나의 회사만이 이룰 수 있는 생태계가 아니고 많이 힘을 합쳐야 되는 상황이다. 그리고 보다 책임 있는 기술에 대한 활동과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정말 멋있는 말이죠. 자신들의 메타버스 기업 또 사업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메타버스 전체적인 생태계를 키우겠다 이런 포부로 보입니다.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.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오늘의 코인 가자!